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이, 비웅태, 언능이 있나? 지금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는지 벌써 아침이라고요? 어이, 글씨 뭐라는 거야, 씨바. 어머, 죽겠네? 지금 일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놀러 가냐, 씨바? 어때, 씨. 어휴, 어휴.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은데. 최근 드라마 소년시대에서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연기를 보여주어 화제가 된 배우가 있죠. 바로 임시완입니다. 그동안 그는 배우로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를 배우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아이돌 출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가 데뷔부터 현재까지 보여준 아이돌, 연기, 광고, 예능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저희 달고나 스토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시완은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반장을 맡았고 중학생 때는 전교회장을, 고등학생 때는 전교부회장을 할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들 다 할 수 있어라는 어른들의 말에 열심히 공부해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했지만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친친 가요제에 나가게 되었고 무대에서 내려오던 도중 스타제국 엔터테인먼트 명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했어요. 네네. 그렇게 그는 자퇴 후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0년 1월 15일 재하로 데뷔하였습니다. 제국의 아이들은 황광희와 박형식이 속해 있는 그룹이기도 하죠. 임시완은 그룹 내에서 리드보컬과 비주얼을 담당했는데요. 도입부와 저음 파트를 주로 맡았고 비주얼 멤버답게 센터에서 화려한 외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임시완의 재하 활동 당시 영상이 카메라 낯가리는 임시완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를 잘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피하는 장면들이 포착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 카메라를 응시하며 열심히 무대에 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의 2집 앨범 타이틀곡 후유증이 다시 역주행을 하기도 했지만 제국의 아이들 멤버들은 음악에 있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임시완은 인물이면 인물, 학문이면 학문, 인품이면 인품 무엇 하나 흠잡을 게 없는 마성의 선비 허염 역을 맡았습니다. 얼굴 뒤쪽으로 후광을 표현한 과한 CG가 나옴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외모를 가진 그는 첫 방송부터 전 국민이 허여마리를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꺼진 그룹도 다시 보자라는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해를 품은 달로 처음 연기를 시작한 그는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어머니께서 오랜 드라마 시청 경력을 바탕으로 연기 코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독님도 똑같이 지적했다고 하네요. 이후 임시완은 KBS의 드라마 적도의 남자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는 주연인 이장일의 아역을 맡아 친구를 죽이는 사이코패스의 연기를 소화했는데요. 지금은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용되는 이 뒤통수 가격짤도 적도의 남자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비밀을 밝히려는 친구를 살해하는 무섭고 잔인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서 가지 마라. 2013년에는 영화 변호인을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는데요. 임시완은 억울하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진우 역을 맡았습니다. 고문으로 피폐해진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49kg까지 체중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고문을 대역이나 CG의 도움 없이 직접 연기했는데요. 물 고문 촬영 당시 힘들면 상대 배우의 다리를 쳐서 알려주기로 했으나 촬영이 시작되면서 바뀐 자세로 인해 다리를 칠 수 없어 실제 괴로워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영화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 되었으며 동시에 배우 임시완을 각인시킨 작품이라고 불립니다. 2014년에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TVN 드라마 미생에 출연하여 사회 초년생 장그레를 연기했습니다.
미생은 임시완의 첫 주연작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청춘의 아픔과 성장을 잘 표현한 드라마인데요. 그는 사회 초년생의 애환이 본인이 연습생 생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애환과 맞닿아 있어 본인의 감정들을 바탕으로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말년 직장인까지 모두 공감하며 볼 수 있는 드라마 미생은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는 대사를 현재까지도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는 그의 첫 누아르 장르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이 개봉했습니다. 그는 범죄 조직의 1인자를 노리는 제호를 잡기 위해 교도소에 잠입한 신입 경찰 조연수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그는 대역 없이 액션신을 소화하는 등 몸을 아끼지 않고 촬영하였는데요. 인상적인 장면들을 소화해내며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2017년 제70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트리밍 부문에 정식 초청되어 아이돌 최초로 칸에 입성했다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임시완은 타인은 지옥이다, 오빠 생각, 런온 비상선언, 트레이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하여 여러 인간 군상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완은 최근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린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을 확정했는데요. 과연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는 아이돌, 배우 활동 외에도 예능, 광고, OST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예능 조연아의 목요일 밤에 출연해 본인은 예능과 안 맞는다며 너무 어렵다고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그는 그만의 고장 난 듯한 리액션과 꿋꿋함 등 독특한 포인트에서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해 누나 예지원에게 상냥하면서도 설레는 행동을 하여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었고 영화 원라인 홍보차 출연했던 인생술집에서는 술에 취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한 끼 죽쇼, 바퀴 달린 집 시즌2에 출연하였으며 최근에는 핑계고, 간의 조공업 등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의 유튜브 예능에 출연하여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완은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하기 전 애프터스쿨 유이와 함께 처음처럼 소주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2015년에는 귀여운 컨셉의 디저트 광고를 찍었습니다. 바로 설빙 광고인데요. 설빙 광고는 드라마 미생의 일부 장면들과 함께 편집되어 장글의 입사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다, 닭갈비, 콕뱅크 등 다양한 광고를 촬영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여러 기업에서 광고 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본인이 출연한 일부 작품의 OST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OST로는 미생 OST, 그래도, 그래서, 런온 OST, 나 그리고 너, 왕은 사랑한다 OST, 내 마음은 트레이서 OST, 파이어 등이 있습니다. 그는 뉴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하여 아직까지 내가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나의 젊음을 최대한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 열심히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지금껏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해온 과정들을 보면 미래에 충분히 20, 30대 때 열심히 살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앞으로는 가수로서, 배우로서, 그리고 임시완으로서 또 어떤 모습과 활동들을 보여줄지 몹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달고나 스토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고나 스토리였습니다.